쇼미더 고민!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쇼미더 고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직까지도 정확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고민 시간에 이 기본적인 내용 짚어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분양 올림픽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 안에서 그리고 뭐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서울경제 집출랭 채널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좀 각 지역별 분석까지 곁들여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였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도무지 뭐 일반 청약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여러 3기 신도시 그 구역 중에서 지정 대상, 지정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유망할지, 내가 어디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전 청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이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고 그때마다 지구 지정을 하겠다 혹은 지구 지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뭐 과천을 비롯한 주요 지역들 지구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 계획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정식 승인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사전 청약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최초로 인천 계양지구가 지구계획 승인까지 받고 이제 사전 청약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타의 지역들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전 청약 단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택 사업 승인을 정식으로 받고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겠죠. 이 단계에 가서는 이제 본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청약이 두 번 나오죠.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은 사전 청약인 것이고요. 그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차후에 별도의 이 본 청약에 상관없이 본 청약에서의 입주자 자격을 미리 획득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앞당겨서 지원을 하고 입주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차후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 청약에 당첨된 그 3기 신도시 지역이 계속해서 사업이 착착 잘 진행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하는 것이겠죠.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은 정부에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그림 자료를 비롯해서 상세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미리미리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 안에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이번 7월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3기 신도시 이 지정 지구들이 10월 그 다음에 초록색이 11월 나머지 파란색이 12월로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기존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대비 서울특별시를 경계로 그 외곽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1, 2기 신도시 대비 가까운 입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 청약에 지원하는 그 시점에 추정 분양 가격을 1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 금액,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 금액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그 제도를 따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본 청약 시에 추정 분양 가격은 실제 분양 가격과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본 청약 시의 실제 분양가는 여러분들이 올해 사전 청약을 할 때 제시가 되는 추정 분양 가격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 시의 추정 분양 가격과 본 청약 시의 실제 분양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분양가 상한제의 이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면 택지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택지비는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분양가격은 상승할 내가 사전 청약에 지원한 그 시점에서 제시했던 추정 분양가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서 이 사전 청약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장점은 여타의 1, 2기 신도시 대비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있다라는 부분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구 지정 단계 혹은 뭐 지구계획 승인 단계 사업 초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광역교통망 계획의 실제 실현, 내가 직접 그 노선을 타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시간의 시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좀 폭넓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께서 내가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간절하게 좀 바라고 무언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그런 상태라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매매 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반 청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 분양, 뭐 공공 분양, 익히 알고 있는 그 청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도 그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청약에 있어서의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3기 신도시에 당첨이 되었어도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뭐 민간이나 공공의 청약에 지원을 하고 당첨이 된다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3기 신도시에 당첨되었던 그 자격은 손실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지는 개개인마다 상황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겠고 하지만 투자의 관점, 투자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 내 자금력이 취약해서 현재 뭐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내가 원했던 지역에 재고주택을 바로 매수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청약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청약에 당첨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뭔가 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좀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 지역을
내가 이 지역 안에서 내 집 장만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설정해두고 그 지역에 어떤 청약이 개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약의 횟수를 늘려서 그 가능성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그 일환으로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고려해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속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어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어떤 뭐 계약금을 뭐 납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계약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구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후에 본청약에 가서 입주자 자격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미리 입주자 자격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굉장히 최종적인 이 안전망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일반 청약에서 미끄러지고 다 미끄러졌다. 그런 가운데서 3기 신도시 중요 지역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3기 신도시가 최후의 보루로서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대상 지역을, 뭐 3기 신도시 지역을 혹은 일반 청약 지역을 나의 최종 목표를 삼을 것인가, 혹은 뭐 현 상태에서의 재고주택 시장에서의 매매가 더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또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전 청약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에서, 그리고 뭐 서울경제 집실랭 채널에서, 또 머니에스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나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또 좋아요 늘 잊지 마시고 좋은 3기 신도시에 대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전화, 서울 전화 02-70-6888로 문의 주시면 유료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별 상담 이외에 시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좀 강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강의 신청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예전처럼 자주 그리고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인원으로 또 제한된 일정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올해 그 2021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내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 드릴 거고요. 매달 열리는 그 강의마다 주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 두셔야 할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내가 직접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 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에 비해서 경험이나 노하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축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그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702-6888로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면 실제 강의 일정이 잡히고 개최가 될 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